열린 문틈으로 행복이 들어옵니다. 자연에 질서가 있듯이 음식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정신과 마음가짐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느냐에 따라 음식 맛이 달라집니다. 정갈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얼이 담겨 있죠. 오늘은 해독의 명약인 물을 이용해 무조림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예로부터 물을 천연 소화제요, 감기 몸살에 특효약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무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무 껍질에는 루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액순환을 도와 송발 렌징이 있는 사람에게 좋으며 아밀라제와 비타민C가 풍부하여 위장병에 아주 좋습니다. 무가 준비되면 생강청을 넣어줍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 찬 음식을 많이 먹는 여름에 꼭 필요한 음식이지요. 여기에 들기름과 조청을 넣습니다. 들기름은 조림을 만들 때 구수한 맛을 내고 항암작용을 도와준다고 하지요. 자, 이제 무조림의 준비가 끝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만든 고추장과 천일염을 넣어 간을 해주고 마지막에 특별한 야채 육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야채 육수에는 무, 다시마, 참나물 줄기, 그리고 파프리카 속동이 들어갑니다. 육수에도 무가 들어가지요. 무는 이처럼 여러 음식에도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입니다. 이제 불을 켤 차례입니다. 처음엔 센 불에 물을 졸여줄 겁니다. 뚜껑을 닫고 무가 끓어오르면 불을 약하게 줄여 한 소금 더 끓여줍니다. 이때가 되면 무가 투명해지고 아삭한 식감이 조금 남아있을 때 불을 끄고 잔열기로 익혀줍니다. 음식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을 켤 때와 불을 끌 때를 잘 맞춰줘야 하듯이 음식이 머금고 있는 온도와 열기로 마지막까지 음식에 집중할 때 비로소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물을 고를 때부터 우리 식탁에 오를 때까지 많은 손과 정성이 거치듯이 음식을 접하는 우리들도 음식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할 때 비로소 음식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흔한 식재료인 무이지만 무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무조림으로 건강을 유지하여 보다 활기찬 여름을 나보시길 기원합니다.